하고요. 오늘 이 주말 이 황금 같은 이 밤을 불태울 분 바로 저희 모종의 친인삼 인생라이브 TV의 안방 애기 씨. 자, 모종의 가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컴퓨터리션 웰컴 투 셰프 라이브 스튜디오. 오늘 나빴은 거 처음 봤지? 아니 원래 붉어지지 내려오라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아유 붉어지지가 않네. 여간 어색하네. 에이 야 가도 돼요 이제? 나는 이렇게 팔뚝을 내놓고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팔뚝을 내놓으면 다들 이상하게 봐요. 뭔 날인 줄 알고 벗어라 얘가 맛이 가긴 같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뭐 물은 게 막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네. 내가 초장에 이걸 써가지고 내 이걸. 아, 그래. 초장에 그거 써서 한 게 네가 오고 난 뒤에 오더라 뭘. 맞아. 아니 내가 어젯밤 꿈에 내가 저 똥싸는 꿈을 꿨거든. 근데 꿈 얘기 나오니까 혹시 제비가 꿈에 집에를 왔어요. 뭘 볼멩인지 흙인지 뭘 물고 왔는데. 그거를 받아줬어야 되는데 제비를 내쫓았어. 그랬더니 그게 뚝 떨어뜨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안 좋죠? 좋은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아니, 쫓았는데. 좋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찌가 떨어져서 화장실. 아, 그래서 그 팔찌가 떨어져서 화장실로 갔구나. 맞다, 맞다. 아, 그 팔찌 오늘 처음 한 건데 어떻게 화장실 그 촥 들어가 버렸어요. 물리고 있는데요. 진짜로 파란도 녹색. 어디 화장실? 어디 화장실? 여기 실브로 지하에. 그럼 갔다 올게. 갔다 와. 야 뚫어봐 어디 있어? 아 진짜. 아 차라리 그러면 누구를 줄 건데 그지? 혹시나 할 걸. 삼성이 줄 걸 그랬나? 노래 한 곡 가자 일단. 저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해서 저 정이나 주지 말지. 스타트를 그것부터 이제 하고 우리 구제불량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아 그 다음 가수가 옷 입고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 빨리 끝내고 와야지.
하자면 그냥 신나는 걸로 끊었지. 아, 완전 좋아해, 기분이. 완전 좋아. 아, 기분도 좋은데 하나 벗자. 벗으면 다 나온다. 언제 해? 벗으면 안 돼요? 이게 또 옛날 얘기를 하게 되잖아. 네, 네, 해주세요. 이거 없어 뛸 때. 또 나왔다, 없어 뛸 때. 근데 이쁘다. 응? 이쁘다. 그게 깜깜한 캐바레는 깜깜하니까 좀 노출돼도 되거든요. 여기는 너무 원하잖아. 아, 너무 원해. 그럼 불안하게 그리고 그때는 좀 젊을 때니까 벗어도 좀 이뻤지. 지금은 그냥 꼴불견이거든요, 사실 벗으면. 아, 어미? 누가 좋다 그랬어요? 제가야. 멋이라고 들은 거 없지? 예, 멋이라고 들은 건 없고, 지금 키스는 없는데. 이상경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맨날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여드려서 어쩐대요? 여기 좀 쓸까요? 카메라 감독님들. 가운데 쓰셔도 돼요. 가운데 쓰셔도 돼요. 가운데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저쪽에 많아. 글씨가 나온다고 그래갖고. 아, 그래요? 우리는 화면을 잘 받으려면 위치가 중요하거든. 좀 날씬해 보이는 쪽으로 하려고 내가 뒤로 자꾸 가는데요. 앞으로 가면 뚱뚱해 보일까봐. 괭이 씨? 아, 다시. 비 피해 없나 모르겠다. 쌀 달란 말도 못하겠네. 수혜 입었을까봐. 수혜 안 입었나 모르겠다. 하여튼 별일 없으리라 믿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을 해야지. 갔더니 오라버니도 오늘 신청 들어오는 게 없네, 그지? 저거 들어왔어요. 오랜만, 오동도 오빠가 오랜만에 신청곡 바다가요지라며. 아, 나 많이 묵었네. 오늘 또 바다가 맥주라는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1절은 정상으로, 2절은 또, 사이비로 해야지. 아니? 그냥 해봐, 여자.
학교 때 다니면서 그때 들어봤는데, 사실은 불러는 안 봤지만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보고 싶네. 아시는 분들 같이 하세요. 저기 언니, 도우기 언니 아시지? 같이.
눈물 나는
고맙습니다. 띠우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인생 지원 고사님은 모종의 인생이겠죠? 그렇죠. 유계형의 인생 아니죠? 유계형의 인생 하면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있어? 그 가까이 계시는 분. 어떤 분 있어요? 어제 내가 해드리게 마음이 넓어서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누나! 왜? 누구야? 그렇죠. 범인아님 가서 한번. 아니야. 뱅이는 옹이 해달라. 그 인생. 강다원님도 모종의 인생이겠지요? 네. 지금 요새 계속 그 노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제 후반으로 뒤로 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몰라요. 정말 좋았네. 우와. 오늘 이리님이 오셔서 정말 좋았네를 한번 해야 되겠다.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안개리님한테 재롱이님 물 들었고 전장군님 왜 이거 안 둘러? 해드려야지. 아니 가슴이 한 보름만에 가족분들 뵀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화로성이 장난이 아니더라. 진짜 좋다. 넌 남자 좋아한다며. 네. 아, 여자분들이 좋아해요, 나를. 아, 그래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이 잘 못 보더라고요. 할아버지님 오셨네. 네. 어제 된 것이에요, 시방. 어제도 오늘도 결석하고. 어제 된 것이에요, 멋쟁이님. 유지하게 보고 싶은데. 가수님, 어? 저기 얼빵이님이 아, 공을 신청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못해. 못하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워. 공 한번 배워볼게, 얼빠기님. 내가 배워서 분명히 해드리긴 해드릴게. 내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니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여자 목소리가 듣고 싶지. 얼빠기가 나가는데. 아, 그래요? 그럼. 나 안 배우라. 얼빠기 여자야. 여자들. 야, 지금 뭐 생각 있으면 말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아, 지금 골치 아파요, 얘도. 이름이 보니까 나랑 상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얼빠기 아니었는데, 그 닉네임이 뭐였죠? 불빠기. 아니야, 원래 다른 닉네임이었어. 김수유. 맞아. 김수유였어. 아나, 이제?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 알지, 알지. 김수유가 얼빠기 왔거든. 상대가요? 칠꾼님하고? 그러면 너 땡큐! 너 땡큐! 지금까지 3분도 실정하잖아, 그치? 전혀 다른 사람, 저 케빈님 어때? 케빈님. 저요? 아우, 물론 업코스. 업코스. 아, 저 케빈님을 올해 중에는 내가 저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처리를 한대. 저 옹이 또 해달라니까 해주래. 옹. 저쪽에서도 옹이 했는데 오늘 옹이 좋아하시는 부모님이 오셨네. 부모님이 옹이를 좋아하시잖아요. 인생보다도. 예? 옹이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마스크 쓰셨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봤는데 마스크 벗으시니까 부모님이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네. 상수니까. 야, 너 예민하다. 야, 남의 남자한테 뭔 관심이 있니? 저기는 좀 얼굴이 괜찮게 생겼어요. 아, 너는 돼지를 인물 보고 잡아먹니? 아, 그러면 저는 잘 웃는 놈으로 잡아먹어요. 앞에 손님이 두 분 계시는데 괜찮지요? 네. 아, 이렇게 말을 해도 그죠? 아까 한 시간 동안 교수가 뭐 저 따위로 말하나 이러지 않으시죠? 네. 인격이 있어 보이시오. 아니, 그냥 그대로. 아.
이병희님 오셨어요. 이병희님. 이병희 신청곡 해줬잖아, 지금. 근데, 오렌지잖아요. 빨간 할머니 이쁘대. 빨간 할머니 이쁘대. 할매락 하지 마라, 이. 쌀값 자꾸 올라간다. 쌀값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모종의 인생이 남았는데, 연모가 또 들어왔어? 네네. 헤어져야지, 연모. 여자도 그냥. 아따, 참.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별로 이제 모종의 노래에 관심이 없으시네. 신청을 안 하시네. 듣고 싶은 게 없어요? 유기행의 인생을 하지 말고. 유기행의 인생에? 모종의 인생?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해주고. 여자키. 안 움직여요, 몸 처리 안 돼요.
이제 인생 남았네, 그치? 시간 그래도 10분 남았다. 보복해야 돼. 아이, 그건 내 마음이고. 몇 장사하고 가니 몇 장수 마음대로 아, 아니, 안 하던 노래 좀 해보려니까. 그치? 어? 메들리 안 하시네요. 메들리 안 하냐고? 그래, 인생하고 메들리 한번 해야 되겠다. 저 누나 누구예요? 왜 이렇게 숨지기 부러워요? 엿장수인데? 어, 엿장수의 품바. 길매의 품바라고 모르지. 몇 푸신? 아니지! 강작품인데? 아니야, 강작품바 아니야? 아니, 아니래, 막 서장님인데, 그, 저 품바라고 그랬다고 말린다. 서장님인데? 아니, 그니까. 강간녀지. 저기 손님은 지금 왜 강간녀를 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분이 김강자예요. 이름이 김강자인데 서장님 어느 경찰서 서장님이 김강자죠. 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맨날 서장이래요. 아버지 말에 서장한테 이러더니 그래가지고 강간녀는 왜 강간녀가 됐지? 텍사스. 없애버린. 그래서 강간녀. 인생하고 인생 그 어 1번 시기 1번 인생하고 메들리 하나 준비해서 타자. 메들리 우리 식구들 누가 다 흔들어요. 아자 일어나서 아멘.
함께 여쭈어요. 이 노래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제 노래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가끔 시간 되면은 토요일 날 오이소이 예 특집을 이렇게 합니다. 네, 5만 원씩 줄게요. 진짜 오신다. 진짜 오실 줄 몰랐대. 그런다고 어떻게 막 도망가냐? 말했으면 남자가 뽑았으면 줘야지. 나 남자 아니야. 야, 돈 5만 원에 남자도 팔아먹냐? 아침 화장실 갈 때도 앉아서. 야, 그래도 야 뽑았으면 줘야지. 뭘요? 이거 뽑았어. 아니 빨리 불러요. 매들이 뭐? 아유 진짜. 뭐 해야 되지? 너희들 맨날 하니까 그지. 사춘들도 할까? 그거 해줘. 그거 원팀은 문준아빠 반을 해야 돼. 그 젊을 때 했던 거라니까 이게. 10년도 넘은 애들이라, 지금은 이제 연세가 연세인 만큼 모가지가 딸립니다. 하도 많이 써먹어서, 녹이 썰었어. 가자. 흔들 있어요.
아이고, 다시 한번 우리 고생해 주신 모쟁이 가수님한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도중에 이제 오늘 이제 우천 관계로 마지막에 이제 방송이 조금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두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훌쩍. 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아, 아쉬움을 남기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재미나게, 즐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순단 TV 선생님. 아우, 선생님. 아이고, 예, 임순단 선생님 같은. 그리고 우리 주방에 오빠. 네, 늦지막히 이렇게 또 찾아주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예. 또 현장에서 그리고 멀리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우리 마음속으로 또 진심어린 사랑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키몬스터도 인연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두 시간 동안 같이 했던 이 인연 소중히 감사하고 저희 오정혜요.